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드럼 사운드가 조금만 템포가 빨라져도 되게 좀 난잡스러워지지.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야. 이런 난잡스러움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드럼은 본인이 의도한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은 거기서 핵심은 정말 작은 음이야. 작은 음이 컨트롤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음을 다시 한번 칠 건데 컨트롤 해서 쳐볼게. 끝에서 작은 음을 칠 때 최대한 안 흔들리게끔 연주를 하려고 노력해 볼게. 연주에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의도한 사운드는 쭉쭉캅인데 실제 연주할 때 이렇게 되면 그루브가 날라버리지, 그치? 근데 본인이 정말 딱 작은 음은 작게 큰 음은 크게 연주를 하면 이렇게 치면 아 지금 용훈이가 이렇게 치려고 한 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성공인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화려한 플레이를 하거나 그룹을 연주할 때든 화려한 플레이를 하든 터치가 끝에 음이 정리가 안 되면 작은 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뭐 드럼이 날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화려한 연주할 때 훨씬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할 때 벌써 날러. 근데 아시겠죠? 그것만 익숙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패턴 연습을 하든 패턴이 익숙해진 다음부터 사운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제 나아가서는 패턴 연습을 하면서도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드럼은 그냥 무조건 간격과 터치가 끝이야. 그냥 간격과 터치가 돼야 어떤 패턴을 쳤을 때 그냥 죽이는 거고, 백날 패턴 연습하고 막 뭐 아무리 어려운 걸 연습을 해도 사운드 터치가 안 나오면 아무리 멋있게 치려고 해도 멋있는 사운드가 안 나. 그래서 많은 특히 입시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뭐 입시곡, 특히 막 그런 거 있지, 입시곡 어떤 날 보여줘야 되는 1분 30초짜리 막 곡, 그런 거를 너무 패턴들만 연습하니까 드럼 사운드가 이렇게 변하지. 막 이렇게 친 다음에 선생님 저 안 틀렸는데 왜요? 이런단 말이야. 원래 그 원곡은 그 드러머가 만약에 이렇게 쳤다. 이런 뭔가 화려하면서 박진감이 있으면서 이런 음악인데, 그냥 일단 뭐 입시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패턴만, 누군가 악보를 줬겠지. 그래서 그 패턴만 너무 익혀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 다음에 학생들은 궁금해하는 거야. 저 입시곡 안 틀렸는데 왜 떨어졌죠? 막 이러는 거야. 틀리고 안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입시장에서는 틀려도 돼. 터치 좋으면 무조건 붙는 거야. 간격 좋으면 붙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아이디어가 좋으면 정말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